요즘 하나의 물건이나 공간을 여럿이 나눠 쓰는 공유 경제가 대세죠.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음식을 만들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방을 빌려주는 서비스, 바로 공유 주방입니다. 만약 저에게 빵을 정말 맛있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이걸로 장사를 좀 해보고 싶다면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권리금이랑 보증금 내고 주방 설비랑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많이 부담되겠죠. 큰돈 썼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되고요. 공유주방은 바로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소규모 주방이 존재하고 조리대, 식기, 식자재 창고를 전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누구나 고정 이용료만 내면 원하는 시간만큼 사용할 수도 있죠. 마치 독서실이나 PC방처럼요. 테이블이 없는데 장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온라인 판매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 1, 2인 가구가 늘어 사람들이 배달 음식이나 혼밥 도시락을 선호하게 된 덕이죠. 공유주방은 특히 예비 창업자들에게 인기인데요. 초기 비용 투자 없이도 레시피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판매하면서 성공 여부를 테스트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패할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인데요. 다른 창업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시식도 해볼 수 있죠. 외식 산업 전문가의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공유 주방을 인큐베이터라고 부르는 이유죠. 한편으론 식중독 같은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1인 1주방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공유 주방 1, 2호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분기별 품질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죠. 해외에선 이미 공유주방 사업이 활발합니다. 미국의 경우 벌써 공유주방 시설이 200곳을 넘어섰고요. 한 설문조사에서 업체들은 수익이 더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유주방 업체를 거쳐 성공적으로 론칭한 브랜드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한 해 18만 명 넘게 식당을 차리지만 같은 기간 90%가량의 매장이 폐업하는 게 우리나라 음식업의 현실이죠. 꼭 내 가게를 마련하지 않아도 음식 솜씨만 있으면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공유주방. 외식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